자, 정확히 505일전 2007년도 전기리그 SK협정전에서 이명환 선수를 한번 만나 패한 경험이 있는 이영호 선수. 자, 그때는 이영호 선수가 아직 여물기 전이었고 지금 완전히 여물어서 강도가 높을 때입니다. 최고의 상태고. 그렇죠. 이명환 선수 여전히 황제라는 모습, 불멸의 황제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지요. 2007년 6월 10일 파이썬에 이어서 오늘 맨유성 여러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역시 굵직하군요. 아. 자, 12년 선배 이묘한 선수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을 띄었고요. 자, 그래도 좀 약간은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초록색을 띄고 아래쪽으로 가졌습니다. 예. 이묘한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505일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나. 겉모습이라나 뭐 실력적으로나. 예. 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이영호 선수인데. 예. 언제나 임요환 선수는 그렇습니다. 누구와 붙어도 50대 50. 그렇죠, 예,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는 임요환 선수이기 때문에. 예. 기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나갑니다. 야,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누가 오늘 둘째로 분명히 날비를 했을 것인데 둘 다 쓸 수도 있고. 야, 나갑니다. 임요환 선수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예. 네, 워낙 전략적인 선수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성공시키는 선수거든요. 예. 초반에 일꾼을 셋이나 동원해서, 자, 이거 입구를 난 막고 있어. 자, 한 방에 넘겨서 몰래 여기를... 예, 몰래 건물을 아마 건설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위치를 이렇게 정확히 합니까? 아니, 지금 잘도 안 돼요. 정찰기가 떠 있나요? 예, 정말 이거 운도 따라지고 되는 날이 있어요. 예, 말이 안 됩니다. 맨날 돼요, 이 선수는. 바로 이거예요. KT 보면 매직에서 상대로 공군이 항상 뭔가 됐다는 거. 네.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찾았죠? 이제 알았어요. 자, 예. 황급히 몸을 감추고 있네.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네, 정말 뭔가 되는 선수입니다. 예. 피해자셨나요? 우리 또 유명진 해석께서. 와, 네. 목소리 뭔가 담겨있네요. 아, 피해자기도 하죠. 예, 와. 아, 일단 임요환 선수 입구를 막으면서 팩토리를 상대방 진영 쪽에 지을 생각이네요. 예. 자, 입구를 막는 신용을 하고 있고, 자기 쪽에 있는 미나라는 하고 있고. 와,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메두사라는 맵 자체가 이러라고. 그렇죠. 본진 쪽에서 자원 채취 못하면 바로 커맨센터 띄워서 앞마당에서 채취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아예 팩토리를 지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임요환 선수의 생각이에요. 대역 재현하는 배우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좋은 전략일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주연 배우입니다. 저게, 네. 오늘 저게 많이 성공, 저게 오늘 MVP예요. 그렇죠. 자, 나 지금 왔어. 아, 나 열었을 때 되게 힘드네. 아, 예. 땀 좀 닦고. 예?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베럭스가 날아가지 않는 이상이야 임요환 선수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어떻게 지을까? 이게 임요환입니다. 어떤 거요? 심리전의 대가예요. 상대방, 아, 예, 예. 예, 연기, 뭐 SCB 연기부터 해가지고 입구를 막는 플레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걸 예상의 벽을 깨는 선수가 바로 임요환 선수거든요. 백토리. 자, 중간 지점에서 빨리, 뭐 이거는 요즘 선수들이 많이 치워요. 아, 근데 팩토리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벌처로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IMO 시즈모드까지 개발을 하고 레이스까지 막 날라오고 이랬으면 모를까. 지금 팩토리 타이밍이 약간 늦습니다, 이영호 선수보다. 예. 자, 예,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벌처를 먼저 뽑을 수도 있고 에드온을 달 수도 있지만 김유한 선수의 팩토리가 약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팩토리가 완성되면 본진 쪽이든 아니면 팩토리 위쪽에 바로 스타폰점 짓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이 좀 다른데요. 네, 벌처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포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영호 선수인데. 자, 공중병력을 예 이렇게 되면 임요환 선수가 좀 좋지 않은데요. 네, 초반부터 일꾼을 3개나 뺐기 때문에 자원적인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투팩에 완전히 끝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 투팩토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만약 원팩토리 상태에서 본진 쪽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레이스를 생산할 생각이었다면은 임요환 선수가 좋을 게 없었는데 투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위기를 엮고 지금 일단 한번 올 것 같아요. 벙커 세계 위기가 옵니다. 예. 선발인 원발처 본진 벙커 분명히 이상합니다. 이영호 선수 눈치 채야 되죠. 아직 벙커가 시야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컨트롤 타워까지 다 하는데요.
아마 레이스 게다가 클라킹까지 개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선플랜티포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와서 리페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 선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팩토리가 본진은 없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자, 그리고 벌처가 죽이기 때문에 마린이나 엘드슈이 던지면서 벌처가 그냥 무시하고 본인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없어요. 들어가죠. 못 났습니까? 초벌처가 들어왔어요. 초벌처가. 아, 자신의 전략을 성공시키기도 전에 큰 피해를 보겠는데요. 이 베르스가 빨리 좀 떠서 물을 닫았어요. 그렇죠. 예, 이 벌처가 들어온다는 것은 임요한 선수의 머릿속에는 예상되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자, 퍽! 벌처가 잡혔고. 아무리 없으면 이영호 선수가 늦게 시즌모드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레이스가 나오거든요. 자, 일꾼이 얼마나 했습니까? 임요한 선수 일하는 일꾼 별로 없다고 없어보여. 아이고. 결국 막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크로킹 레이스가 되고, 아, 탱크 벌처 드랍시의 크로킹 아직 레이스는 안 나왔어요? 예. 문제는 거기 대비책이 벌처 드랍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든 이 벌처 살아있는 벌처 정리하면서. 아, 예, 벌처 드랍이네요. 자, 마인메설 하면서 들어오면은 그런데 시비 아니 대박 타서 이런 찬스에 별로 없습니다. 자, 글쎄요, 이영호 선수의 1코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빼면 되는데 임요한 선수는 빼도 갈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문제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는 마우스칸만 의심이 없어요. 아, 임요한 선수의 연대 1세팀을 다 잡아낸다 하더라도 레이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데요. 유닛이 없어요. 클로킹 아닙니까? 그렇죠. 나왔어요. 레이스 레이스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최대한 피해를 겨냈던 임요한 선수입니다. 자, 막혔어요. 뒤킬 막혔거든요. 탱크가 잡혔는데요. 이러면 GG! 자,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에게 500일 만에 복수의 성과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뭐 전략적인 승부를 들고 왔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마치 예상이라도 안 된 평소에 그런 확장기시의 플레이가 아닌 본진 쪽에서 원대 원스타라는 플레이를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이영호 선수의 전략적인 승부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